공시 진단 해보는 시간입니다.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신성 ENG의 공시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마침 2부에서 이충원 연구원이 유망 종목으로 소개를 해준 신성 ENG가 되겠는데요. 우리 기술 투자가 나와 있죠. 두나무 상장 이슈와 관련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의 또 지분 한 9% 정도를 신성 ENG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눈여겨봐야 되겠는데 증여 이슈가 있습니다. 이완근 회장과 그의 부인 홍은희 씨가 자녀들에게 지분 증여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신성 ENG의 최대 주주가 이완근 회장에서 장녀인 이지선 사장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예, 우리 기술 투자와 신성 ENG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사실상 이제 지배주주였죠. 그래서 이완근 홍은희 부부가 자녀들에게 1,259억 원이라는 대규모의 금액을 증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당연히 신성 ENG와 우리 기술 투자가 이제 어떤 기업이고 해당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어떤 전망이길래 이 부부가 자녀들에게 이 시기에 증여를 했는가라는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는 이제 먼저 좀 전에 나온 대로 두나무의 지분을 8%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ENG는 제조업체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성 ENG와 우리 기술 투자가 관련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상 이제 우리 기술 투자는 신성 ENG의 자본을 갖고 시작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성 ENG는 반도체 클린룸, 디스플레이 이제 드라이룸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태양광도 진출을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태양광에서도 본격적인 매출이 이제 성장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성 ENG는 제조업 본업만 자체로도 올해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시장이 아주 좋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태양광 자체에서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때 적극적으로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사업에서 올해 적극적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신성 ENG는 자체 본업만으로도 그 주가가 전망이 좋은데 우리 기술 투자의 지분을 9%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의 지분을 8% 갖고 있습니다. 두나무는 이제 우리 한국 최대 암호화폐 운영사인 업비트를 이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쇄적으로 봤을 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8% 갖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신성 ENG도 더군다나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업비트가 왜 중요하느냐? 미국 현지의 최대 암호화폐 기업인 코인베이스가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 기업 가치를 100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이전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도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비상장 관점에서도 기업 가치를 100조로 지금 추정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장을 하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주식 시장에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일 상장했을 때 과연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가 얼마로 될 것이냐. 상장 이전에도 기업 가치로가 100조로 주식이 평가되고 있는데 상장한다면 기업 가치 얼마 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인베이스가 150조가 된다면 두나무의 기업 가치를 얼마로 봐야 되느냐. 두나무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 대금이 코인베이스보다 많거든요. 그렇다면 두나무의 기업 가치는 코인베이스보다 더 많거나 최소한 10분의 1로는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건 되게 겸손하고 소박한 전망이죠. 코인베이스의 10분의 1이 아니고 만약 코인베이스의 절반으로만 이렇게 두나무가 이제 평가된다면 그에 따라 연쇄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기술 투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신성 ENG가 점진 연쇄적으로 이제 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완근 홍은희 부부가 자기 자녀들에게 1,259억 원이라는 대규모 증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현재 증여세법에 따르면은 증여를 하기로 발표한 날 전후 2개월의 주가를 평균을 냅니다. 그 주가를 평균 낸 금액을 갖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정선, 이지선 씨 등이 모두 이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왕 증여세를 낼 거면은 주가가 그나마 저점일 때 증여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추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완근 홍은희 부부가 봤을 때는 현재 신성 ENG나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주가가 저점이다. 지금도 많이 주가 올랐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코인베이스의 상장 그리고 이제 어차피 두나무도 이제 미국 시장에 직상장할 거라는 이제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이 시점이 주가의 저점이라고 본다라고 이제 그분들 판단하셨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진단의 탁기훈이었습니다.